와, 바로 휴가 내서 가보고 싶네요. 가우디는 먼저 문제가 됐던 경사진 바위산에 길을 내기로 하죠. 그런데 나무나 바위 때문에 곧은 길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가우디는 자연을 살리는 길을 내는데 바로 나무를 피할 수 있는 곡선의 길을 낸 겁니다. 아, 완만하게 만들려고 꼬불꼬불하게 했구나. 너무 아름답다, 진짜. 이뿐 아니라 또 길이 끊어지는 구간에는 산 허리를 따라서 축대를 세우고 다리를 올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와 마차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따로 구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미 저 당시에. 그런데 여기서 경사가 심한 산에 마차가 다닐 만큼 튼튼한 다리를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우디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발한데요. 한번 사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기둥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자연과 한몸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 어떻게 보면 나무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인위적으로 안 한 것 같고. 다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기둥이 땅에서부터 솟아난 것 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시멘트나 다른 인공물을 전혀 쓰지 않고 공사 중에서 나온 엄청난 양과 흙을 재사용한 겁니다. 더 기발한 거는 겉은 돌로 짜고 속에다 흙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기둥 속 흙까지 파고 내려올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신기하다. 진짜 고민 많이 했겠네요. 저걸 그렇죠? 어떻게 살려야 되나. 예. 이런 걸 좀 알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뭐. 아, 멋있다. 막 멋있다 하고 말아서. 그리고 여기에 비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아니요. 아, 많이 지었어요. 그거보다는 좀 기울여서 기울어진 거 맞습니다. 바로 곡선인 거죠. 그래서 기울어졌을 뿐만 아니라 천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 곡선을 다리에 활용해서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유명한 가우디의 곡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가우디는 신이 만든 자연 속에는 오직 곡선만이 존재하고 바로 곡선이 건축의 구조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곡선을 신의 선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뭐지 이거? 타일들을 예 맞습니다. 남은 타일들을 썼나? 이제 저 광장을 곡선 벤치가 쭉 두르면서 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벤치 하나 하나에 바로 깨진 타일 조각들을 사용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벤치는 깨진 타일 조각을 주워 와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트랭카디스 기법이라고 그래요. 아, 깨진 게 더 느낌 있지 않아요? 이것도 다 곡선으로 이렇게 한 거네. 예. 이거를 다 알고 가면은 훨씬 더 훨씬 많이 보이죠. 규현 씨 안타깝네요. 전혀 모르고 갔어요. 네. 누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 아 이쁘네. 또 가셔야죠. 또 가셔야죠. 또 가야죠. 니키 씨, 스페인에서 타일을 이렇게 이어붙이는 장식 좀 흔하게 좀 사용이 되나요? 그건 카탈루냐에서 예전부터 전해오던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타일이나 도자기가 깨지면 워낙 비쌌으니까.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장식을 했는데 가우디도 그대로 활용하고 적용을 했어요. 이런 큰 대규모 건축에 사용을 한 게 처음이네요. 네, 처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우디가 이 벤치를 만들면서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돌이나 타일이니까 딱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딱딱할 수 있는 벤치를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사람의 본을 뜬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인체 공학의 선두 주자였죠. 그래서 가우디는 인부들의 옷을 벗기고
의자를 만들 반죽 틀에 앉히고 그리고 사람이 앉은 자세를 그대로 본을 떠가지고 그 형태를 반영해서 의자의 각도를 정하고 튀어나오는 돌기까지 만든 겁니다. 그건 진짜 완벽주의가 아니면 못할 방법이네요. 사람의 몸에 가장 편안한 인체공학적인 형태로 벤치에 곡선 라인을 그대로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저게 더 이렇게 막 굴곡이 더 있구나. 전 몰랐어요. 네. 이런 것도 모르고 가서 이뻐네 이거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해 하면서 앉은 거예요? 다시 알게 됐네요. 아. 다니엘 씨, 근데 이 가우디가 구엘공원의 뭐 자연 친화적인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런 숨어 있는 기능까지 세세하게 다 짜놓은 거네요. 예, 예. 그렇죠. 그 거기 또 공원에 가보시면은 입구 쪽도 굉장히 볼만한 거 있는데요. 그 도마뱀 분수대가 있어요. 입에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광장이 기둥 위에 이제 떠 있는데 물이 부족한 그 돌바위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우디가 흙하고 자갈로 채웠다고 합니다. 거기서 물이 숨어서 들어가고 기둥 속에 또 이제 배관을 만들어서 물이 내려가요. 근데 밑에 물 저장고가 있어요. 저장고가 물탱크 같은 거예요. 재우면서 거기 물이 넘쳐가지고 분수대 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도마뱀이 만들었어요. 네. 우와. 비가 안 오면은 저 도마뱀 입은 바짝 마르겠네요. 그렇겠지요. 예. 근데 반응은 어땠어요? 이 완공 후에 다 좀 뭐 집이 잘 팔렸나요? 일단 이제 폭망했는데요. 폭망했습니다. 근데 가우디가 아무리 신경을 써서 했더라도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에 마차를 타고 다니던 부유층 고객들은 불편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안타깝다. 그래서 60채 계획 중에 단 두 채만 분양이 됐습니다. 타운하우스가. 그래서 한 채는 구엘의 변호사가 구입을 하고 또 한 채 나머지 한 채는 누구에게 분양이 됐을까요? 가우디. 맞습니다. 가우디는 구엘에게서 건물을 샀고 이곳에서 고령의 아버지 그리고 누나가 남긴 조카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고령의 아버지가 살기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실패하면서 투자했던 구엘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망. 그렇죠. 신뢰를 끝까지 지키면서 좋은 친구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경쟁과 실력이 절정에 달한 50대 초반이 되던 해 건축 인생의 자존심을 건 중요한 한판승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라이벌 구도에서도 이기고 또 건축주 요구까지 들어주려면 만만치 않겠는데요, 가우디가? 오히려 가우디는 이 건물 건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겠지 뭐. 진짜.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지 한번 보실까요? 그 제일 유명한 그 집 같은데. 오, 너무 예뻐. 물 속에 있는 집 같아. 전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멋있다. 너무.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예뻐. 아, 맞다, 진짜 예뻐. 멍하니 보게 돼요. 너무 너무 유니크하고. 와. 진짜 징그럽진 않아요? 네? 약간 뭐 뼈 같기도 하고. 너무 예뻐. 우와, 이것도 지붕 세면체 같네요. 어떻게 저런 색감이었어? 진짜 예술 작품 같다. 오, 저기도 깨진 타일인가 보다. 와, 진짜 예뻐. 색깔이 너무 예뻐. 진짜 역대급이에요. 와, 이 건물이 이제 그 유명한 카사 바트요. 그래서 바트요가 건축주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외관을 보면은 어떠세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떠오르는? 바닷속 집 같아요. 인어공주가 살 것 같은. 옥상 부분이 뭐 같은? 그 옥상이요? 용의 비늘, 생선 비늘 같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특히 이제 옥상을 보고 요 거대한 용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우디 건물에는 용의 집이라는 용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우디가 이 건물을 용의 집처럼 꾸민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설은 카탈루니아 전설에서 널리 용과 관련해서 전해오는 전설을 가우디가 여기다 반영했다는 겁니다. 가우디에게 영향을 준 그 카탈루니아 전설은 뭐예요? 이 전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면 카탈루니아에 아주 성질이 더러운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용을 달래기 위해서 한 명씩 한 명씩 갖다 바쳤어야 했어요. 사람을? 네, 사람을. 어느 날은 공주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용감한 조르디라는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 용을 이제 칼로 찔려 죽여서 공주를 구한 그런 얘기예요. 전설적으로 굉장히 뻔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엔딩도 뻔하고. 그래서 이 전설 바탕으로 요 카사바트요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묘하게 들어맞아요. 네. 바로 옥상에 이제 기둥이 박혀 있는데 이게 조르디가 용을 찌른 검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창문의 모습은 마치 해골처럼 보이는데 이건 용에 희생된 사람들을 형상화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있는 작은 기둥들 이거는 마치 용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의 뼈를 연상케. 뭐가 맞았네. 그래 내가 뭔가 징그럽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컨셉이 건물 내부에서도 계속이 되는데요. 계단 난간 사진입니다. 근데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진짜 그냥 해저 도시 같아. 난간만 보시면 바로 용의 척추뼈 같죠. 그러니까 척추. 지붕에 사용한 용 모티브가 실내에서도 계속되고. 척추뼈. 척추뼈면은 저게 마치 용의 몸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난간이 끝나는 꼭대기에. 와. 여의주보다는 용의 심장을 떠올리게 하는 붉은 구슬이 장식되어 아예 있습니다. 아예 컨셉을 잡고 지었네요. 그러네요. 테마가 있네. 예, 가우디가 이걸 풍부하게 활용하면서 건물의 스토리 그리고 상상력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한일 씨, 이 건물을 보면은 용 말고도 또 떠오르는 게 있다면서요? 예, 또 있어요. 바로 네. 바다입니다. 바다. 네, 건물 보시면은 거의 그 중정마당처럼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파란색 타일을 이용했거든요. 파란색 타일로 이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거기 난간 보시면 물이 있는데 그 물결이 있어요. 그 물이 그래서 지중해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저 유리가 그러니까 막 그 왜 우두두두한 그 유리잖아요. 그렇죠, 보이면 그렇죠. 뿌옇게 보이는 유리. 진짜 그 물결 같죠. 진짜 물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소름이죠. 와, 저건 소름이다. 교수님 이 정도면은 예. 이거 무조건 가우디의 압승일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카다팔츠가 지은 주택과 가우디의 이 건물이 두 채가 이제 나란히 붙었잖아요. 왼쪽이 카사발트? 예, 카다팔츠의 카다팔트. 주택이고 네. 요 오른쪽이 가우디 건물이죠. 완전히 대비되죠. 둘 다 화려하긴 하다. 근데 어쨌든 이 건물을 통해서 가우디는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건축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2005년에 유네스코가 카사바트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카사바트요는 그라시아 거리의 또 다른 건축 의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밀라 부부 그 다음 작품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라 부부가 이 카사바트요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이 건물처럼 화려하고 빛나는 건물을 기대하면서 가우디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번에도 가우디가 그 기대를 충족시켰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카사 밀라, 즉 밀라의 집이라고 합니다. 네, 이전의 건물이 화려한 색이었는데 이 건물은 회색이잖아요. 깔끔하다.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도 이 곡선이 되게 예쁘네요. 그렇죠. 곡선은 계속 유지를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가 화려함인데 예. 바트요처럼 화려한 거 지어달라고 했는데 그 화려함 다 뺐는데요? 왜냐하면 가우디가 카사밀라의 건축 포인트로 삼은 건 바로 돌이었습니다. 가우디는 이 지음 자신이 평생 영감을 받았던 한 장소를 건축에 담아내고 싶어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저 산을 본다나? 바르셀로나 북쪽에 있는 몬세라트라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어렸을 때 영감을 받고 산의 형상을 여기다가 옮기고 싶었던 우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진짜로 평생을 산다면 너무 화려한 것보다 딱 여기 질리지 않을 것 같아. 나도 이게 제 취향. 그래서 지금 몬세라트 산은 여기는 이제 일부만 보여드리는 건데 6만 개의 봉우리가 있고요. 기암 괴석이 굉장히 독특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이제 거대한 바위산입니다. 가우디는 몬세라트 산을 보고 마치 이게 신이 빚어놓은 작품이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신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꼈고 이 산을 바르셀로나 도시 한가운데 구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건물이 완전 곡선으로 된 돌산 모양인데 이런 걸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 건물은 표준화가 가능하니까 짓기가 쉽죠. 그냥 미리 똑같은 재료 만들어서 붙이면 되니까. 근데 곡선은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잘 이어붙여야 되고 마치 퍼즐 조각 맞추는 것처럼 다 다른 모양으로 해서 깎아서 맞춰야 되고 요 이제 재료가 사암인데 사암이 무거워요. 그래서 저걸 기중기로 겨우 들어 올려서 딱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돌을 정밀하게 각도까지 계산해서 끼워 넣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사 기간, 공임, 비용 모두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얘기만 들어보면 미키 씨, 가우디랑 같이 일하는 장인들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우디가 되게 완벽주의자의 끝판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장인한테 몇 번이나 이제 조각을 다시 해달라고 다시 해달라고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장인을 이제 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야, 장인 웬만해서 안 우는데. 야, 카사밀라를 건축하는 과정은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우디는 건축에 대한 신념과 고집으로 5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가우디와 밀라 부부 사이에 건물 장식물을 두고 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건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멋있다 진짜. 이제 여기 옥상 제일 중앙 가운데죠. 여기에다가 장식물을 하나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4.5m 크기에 거대한 성모 마리아 상을 올리고 싶어 했죠. 하지만 밀라 부부가 건물에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는 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밀라 부부가 끝까지 반대하자 가우디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근데 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아니죠. 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격한 반응을 저 그만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손을 떼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현장을 조수들에게 맡기고 손을 떼버리는 겁니다. 아, 그럼 손 뗐어요, 아예? 예. 이제 밀라 부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래서 설계비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우디가 또 화가 나서 설계비 잔금 내놓으라고 법정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이고, 시끄러웠네. 그래서 무려 7년간이나 소송이 이어지게 되고요. 근데 가우디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계약서에 저 성모 마리아 상을 넣는 걸로 계약서에 썼기 때문에 어쨌든 가우디가 이긴 이겼는데 7년간 소송을 하면서 완전히 지치고 맙니다. 가우디가 스트레스가 엄청 났겠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가우디는 이제 더 이상 개인 주택은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개인 주택이 제일 힘들어요.